웬일이지? 아직 올 시간 안 됐는데? 누구야? 어? 어, 인사해. 우리 엄마하고 동생. 지금 인사받을 기분 아니야. 이게 무슨 냄새야? 누가 김치 갖고 왔어? 아, 짜증나 진짜. 한쪽. 어머, 인사받을 기분이 아니야? 아니, 우리가 인사를 받아야지. 어디서 배워먹은 머리장머리야? 엄마, 나중에 며느리 되면 아주 박살을 내줘. 엄마, 그만 가야겠네.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 집에 와 있으면 멘붕 오거든. 다음에 정식으로 초대할게. 애기야. 대체 왜 그래? 어떻게 나한테 허락도 없이 외부 사람들을 오라고 할 수 있어? 여긴 내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곳이야. 손님을 초대할 땐 반드시 주인 허락을 받아야지. 외부 사람 아니고 우리 엄마인데. 오빠한테나 엄마지. 난 상관없잖아. 왜 불렀어? 엄마 본 지도 오래됐고 김치도 그립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아, 됐어. 혼자 있고 싶어. 이놈 자식이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저자 얼음 동동 벌써 준비했어요. 여기 연구. 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어? 대체 둘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상견례장에서 날 바보로 만드나?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 교직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지. 내 자식 문제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생각이 편협했어. 교사들이나 학생들한텐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던 내가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게 참 부끄럽네. 이해합니다. 자식 가진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학교 졸업장이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 가치 없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학벌은 머리와 성실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그 사람이 어찌 살아왔는지 보여주고 적어도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건 그만큼 학교 생활 충실히 하고 기본적인 머리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회사에 필요한 회계사, 변호사 두고 일하지만 그 사람들 그냥 거저된 거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나 이해해준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나? 내 딸 부족한 게 많은 아이야. 자네는 모든 면에서 내 딸보다 나은 것 같아. 광박이하고 결혼하게. 장인어른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서둘러서 진행했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다시는 광박이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장 나가!